정부의 대체 복무하는 교정과 소방시설에서 합숙 형태로 복무하면서 기간은 육군 병사의 2배, 대체 복무 심사 기구를 국방부 산하로 두는 것 등의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일부 시민사회의 의견으로 정부의 발표가 연기됐습니다. 대체 복무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두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양심적 병역 거부로 표현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으로서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있는 현역 군인들이 양심이 없어 총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현을 종교적 병역 거부자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역 복무를 하는 우리 청년들이 대체 복무 안에 대한 형평성의 차이를 느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지난 7월 달에 바른미래당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대체 복무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제안했었습니다. 당시 바른미래당 제안대로 진행됐더라면 현재 이견 대립과 사회 갈등에 의한 발표 연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성숙도는 사회적 다수와 소수의 처간격에 의해 가늠된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국민 공감 속에서 사회적 합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병역 거부자 및 현역 복무자, 현역 복무 대상자 등 당사자들을 포함해서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로 만들고 이를 통해서 대체 복무 안이 도출되도록 할 것을 바른미래당은 다시 제안합니다.